안녕하십니까. 융합전자공학부 이동혁입니다. 중간평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장본 분석, 두 번째로 팩트 아날리시스, 세 번째로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아날리시스, 네 번째로 스파스 PCA, 다섯 번째로 논리니어 PCA, 여섯 번째로 로버스트 PCA, 일곱 번째 선형 모델, 여덟 번째 선형 회귀, 아홉 번째 로지스틱 회귀, 마지막으로 일반화 선형 모델,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정본 분석입니다. 조정본 분석이란 Principal Common Component Analysis의 약자로 PCA라고 합니다. PCA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줄여주는 차원 축소 기법 중 하나입니다. 차원을 낮출 때 데이터를 압축하게 되는데 원본 데이터와의 차이가 가장 작게 되도록 정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 벡터를 PC라고 하고 PC의 개수는 각 차원의 개수와 비례하거나 존재하거나 보다 적게 존재하는데 각 PC는 서로 직교하며 존재하므로 하나의 PC를 구하면 나머지 PC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정부 분석의 간단한 예로는 두 사기가 있습니다. 먼저 원래의 데이터로 좌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각 변수의 평균을 찍고 그 점을 원점으로 삼아 그래프를 이동시킵니다. 원점을 지나는 랜덤한 선을 그은 뒤 선과 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이 거리가 데이터들을 가장 크게 분산시킬 수 있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거리 제곱값의 합이 가장 커질 때까지 랜덤한 선을 회전시켜 줍니다. 이때 BC1을 찾습니다. 변수들의 상관관계, 즉 선형 결합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이용해 BC1의 기울기를 알아냅니다. BC2는 원점을 지나면서 BC1과 직교하는 선입니다. BC1과 BC2의 사용된 점들을 합쳐 좌표를 찍으면 완성입니다. 위 그래프는 원본 데이터의 평균을 구한 후 평균값을 원점으로 이동하는 데이터의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도 방금 설명과 같은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PCA 수식은 변수들의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되도록 표준화하기 위해 Z스코어는 시그마 분의 X 빼기 뮤 식을 사용해 줍니다. 구해진 공분산과 분산을 이용해서 행렬을 구해주면 분산, 공분산, 공분산, 분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분산, 공분산 행렬이 주어졌다면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해야 하므로 해당 식을 AX는 람다X에 대입하고 고유값 람다를 구해주기 위해 오른쪽의 식을 왼쪽으로 이항시켜 줍니다. 이항시켰을 때 식이 행렬을 하나의 수로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6번 식을 이용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I는 1, 0, 0, 1 행렬입니다. i는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준 1과 같은 문자를 나타냅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고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진 고유값 중 가장 큰 값부터 ax는 람다x에 대입하여 고유벡터를 구해줍니다. 고유벡터까지 구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표준화시킨 표에 그래프를 그리고 고유벡터를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유벡터의 연장된 직선의 그래프 위에 데이터들을 정사용시켜 주어 차원을 낮춰줍니다. 보통 고유 벡터의 값이 큰 벡터에 정사용시켜서 차원을 낮춥니다. 두 번째로 팩트 아날리시스입니다. 팩트 아날리시스는 요인 분석이라고 하며 줄여서 FA라고 부릅니다. 요인 분석은 관측 가능한 여러 변수로부터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여 요인들을 통해 변수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려는 통계 데이터 분석 기법입니다. 요인 분석은 대표적인 차원 축소 기법인 주정분 분석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요인 분석과 주정분 분석 둘다 목적은 데이터의 차원, 즉 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FA와 BCA의 차이점입니다. 요인 분석과 주정분 분석의 차이점은 일단 두 기법에 사용되는 방법은 선형 변환인데 이 방법으로도 도출한 새로운 변수들이 선형 독립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선형 독립이면 주정부 분석이고 선형 독립이 아니면 요인 분석이 됩니다. 요인 분석의 기본 전제는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과성, 선형성, 다변량, 정규성, 완전 선형 의존성입니다. 먼저 인과성은 요인 분석에서 모든 공통 요인이 지표 원인이 되는 인과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고 선형성은 요인과 변인 사이, 즉 인과성 사이에는 선형적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로써 인과성의 크기가 갑자기 큰 폭으로 변하는 일이 없다고 상정합니다. 다변량 정규성은 항상 전제되지 않고 특정 방법으로 모형 적합도를 긍정할 때에만 유효하며 모든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 선형 의존성의 부재는 모형 적합도 검정 과정에만 추가되는 전제이고 다른 변수들의 합계나 평균을 계산한 결과가 변수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분석을 제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아날리시스입니다.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는 독립성분 분석이라고 하며 줄여서 ICA라고 합니다. ICA는 여러 개의 신호를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독립적인 성분 로 분류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ICA와 BCA의 큰 차이는 주성분의 벡터 축이 다르다는 겁니다. BCA는 주성분을 찾기 위해 분산이 최대가 되는 벡터를 찾아야 하는 반면, ICA는 독립성이 최대가 되는 벡터를 찾아 주성분을 찾게 됩니다. 이때 ICA의 경우 두 개의 벡터 축은 점들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그어주게 됩니다. 선형 독립 성분 분석은 잡음이 없는 경우와 잡음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잡음이 없는 독립 성분 분석은 잡음이 있는 독립 성분 분석 중 특별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이 ICA가 할수 있는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개의 음원이 섞였지만 분리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파스 BCA입니다. 스파스 BCA는 희소 주성분 분석으로 일반 주성분 분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PCA는 모든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졌지만, 스파스 PCA는 몇 가지의 변수들만 포함하는 선형 결합을 찾습니다. 주성분 분석에서 주성분이 모든 입력 변수의 선형 결합이라는 것은 주성분 분석의 단점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희소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non-linear PCA입니다. non-linear PCA란 비선형 주성분 분석입니다. 이것은 선형 변환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존의 PCA 방법을 보완한 차원 축소 분석 기법입니다. 비선형 주성분 분석은 일반적으로 표준 주성분 분석의 비선형 일반화로 간주되며, 비선형 주성분 분석의 주성분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일반화합니다. 모든 비선형 구성 요소로 설명되는 원래 데이터의 공간의 부분 공간도 곡선입니다. 여섯 번째로 로버스트 PCA입니다. 로버스트 BCA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 통계 절차를 수정한 것으로, 심하게 손상된 관측지에서 잘 작동하므로 손상된 관측지를 낮은 순위의 행렬을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를 행렬로 표현할 때 매우 복잡하지만, 로버스트 BCA는 이러한 행렬을 점일도 행렬로 바꾸는 기법을 활용합니다. 일곱 번째로 선형 모델입니다. 선형 모델은 변량이나 변수 사이의 관계가 선형으로 나타나는 모델을 말합니다. 선형 모델은 입력 데이터에 대한 선형 함수를 만들어 예측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귀 분석을 위하여 선형 모델을 생성하면 위의 식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X는 입력 데이터, W는 모델이 학습한 파라미터, W0는 편향, W1부터 WP까지는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선형 모델은 직선 모양으로 무조건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치들이 선형 결합을 하고 있으면 선형 모델이 될수 있기에 곡선인 그래프 또한 선형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변형하더라도 파라미터를 선형 결합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델도 있으며, 이를 비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선형 회귀입니다. 선형 회귀란 종속 변수 y와 한개 이상의 독립 변수 x와의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 분석 기법입니다. 선형 회귀는 선형 예측 함수를 사용해 회귀식을 모델링하며, 알려지지 않은 파라미터는 데이터로부터 추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귀식을 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로지스틱 회귀란 영국의 통계학자인 콕스가 제안한 확률 모델로서 범주형 변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회귀 모델입니다. 선형 회귀 분석과는 다르게 종속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해당 데이터의 결과가 특정 분류로 나뉘기 때문에 일종의 분류 기법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로 분류되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화 선형 모델입니다. 일반화 선형 모델이란 선형 회귀 모형을 확장한 것입니다. 기존의 선형 회귀 모형에서 반응 변수의 분포를 정규 분포를 포함한 여러 분포로 확장한 것으로, 기존 반응 변수 평균과 설명 변수의 선형 관계를 반응 변수 평균의 함수와 설명 변수의 선형 관계로 확장한 모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지스틱 회귀와 콕스의 비례위호함 회귀가 있습니다. 일반화 선형 모델을 수식화하면 y는 xb 플러스 u로 나타나고, y는 측정할 여러 변수의 행렬, x는 계획 행렬, b는 추측값, u는 교정값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